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이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보는 눈이 달라요. 느끼는 바가 달라요. 앞으로 돼지고기를 먹을 30, 40대가 시민들이 그 문제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돼지고기를 먹을 계속 먹어줄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그러면 32, 34 이쪽에서 먹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과 같이 호흡했던 2세대들이 대한민국 한돈산업, 양돈산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가겠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35년째 돼지를 키워온 순천 에코팜 대표 김선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일괄사육 비육 농장이고요. 평범합니다. 다만 5년 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틀이라고 하는데요. 그쪽과 서울대학하고 스마트 안전축사 그 연구사업 저희 농장이 베이스캠프였고 그걸 하면서 좀 더 양돈에 대한 깊은 고민, 비전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 연구 과정을 승낙하고 같이 하게 된 이유가 없어요? 일단은 제 성격이 새로운 어떤 과제, 목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당시 ASF가 굉장히 이렇게 위협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방역에 신경 많이 쓰면서 특히 공사하는 분들하고 방역 문제 때문에 정말 입에서 담기 어려운 막 그런 욕까지 해가면서 어렵게 5년 동안 연구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두려웠던 거는 이 박사님들 돼지 처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본사 둘러보면서 와 이렇게 길러져요. 와 뭐 어머 돼지 저거 귀엽다 뭐 이쁘다 깨끗하다. 아니 이런 분들하고 무슨 연구과제 사업을 하지? 그럴 정도로 좀 어떤 걱정이 앞섰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농업을 아는 분들 하고 같이 했던 연구 사업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아는 분들은 어떤 하나의 틀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 분들보다 이분들은 IT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이죠. 농업을 몰라요. 배워가면서 새로운 시각 속에서 진짜 융복합이 일어난 겁니다. IT 전문가와 농업이 만나서 이쪽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심지어 어떤 박사님 몇 분은 농장에 와서 10일씩 먹고 자고 했어요. 직원들이 뭐하나 돼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 돼지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돼지를 배워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자기들이 고민하는 IT 기술을 접목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팜 즉 자동화되고 뭐 핸드폰 앱에 깔려서 몇 가지 정보 확인하고 뭐 터치하고 이거는 그냥 그 기술일 뿐이고 진정 AI로 한번 접근해 보자. 저는 지금도 이제 98년부터 써왔던 농장 이 양식을 지금도 씁니다. 그리고 12월 이렇게 마지막을 딱 쓰고 딱 보면요. 아깝다. 아쉽다. 뭘 좀 잘했으면 성적이 더 오를 수 있었는데. 그리고 아, 내가 왜 이달에 좀 놀았지? 예, 굉장히 중요한 달인데. 이게 복기처럼 떠올라요. 다시 말해서 결과를 놓고 아,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고치자. 그 다음에 또 잘 안 고쳐져. 또 1년 지나서 보면 하, 이게 또 안 돼 있었네. 계속 결과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MSI 내가 목표를 25도를 잡았어. 5, 6년치에 자기 성적들을 이제 데이터 값으로 다 넣고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뭐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AI가 딱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25도 택도 없어. 너 한 22도 나와. 어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AI 농장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카톡이 딱 옵니다. 음수량 충분했고 사료량은 원래 그 표준보다 더 먹었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온도, 습도, 풍량, 풍속 아주 안정적이었어. 그게 다 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돼지 행동 분석 양식을 통해서 쭉 카메라들이 24시간 봤는데 18돈방에 있는 4번 돼지 걔 사료 안 먹고 있더라. 걔 분명히 이상이 있으니까 격리해라. 치료해라. 오다가 떠요. 아침에. 그것만 하면 돼요. 회의를 하는데요. 농장 직원한테 그 돼지 잘 크냐? 제가 그 빅스 담당인데요. 잘 커요. 뭐 한두 마리 빼고요. 문제는 그 보고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잘 크고 있다라는 말도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다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기 경험에서 쌓인 데이터로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주관이에요. 전혀 의미 없는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면 결과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과정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속에서의 문제점을 고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AI 축산이고 그게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AI 농장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꿈꿨던 AI 축산의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어느 정도의 실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삽 들고 똥 치고 사료 자동화 라인 없어가지고 5일에 한 번씩 큰 트럭이 막 800포씩 싣고 와서 저희가 사료를 다 내리고 리아까지 실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온 과정과 양돈 산업의 35년 동안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기술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대량 생산 체제로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단가, 코스트를 내릴 수만 있으면 이 시스템은 그냥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그리고 박사들하고 이거 진짜 필요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는 게 구현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떤 경험과 이런 데 의존하지 말고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게 어떤 결과를 향후 6개월 뒤에, 1년 뒤에 만들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내가 당장 뭘 고쳐야 되겠다,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는 농장주에게 바로 각성이 되겠죠. 저는 그게 정말로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예. 순천지부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조직이라고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1세대 분들의 정말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90% 이상 2세대 분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 지역민들에게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축산, 그런 양돈, 정말 어떤 추석, 뭐 설 이럴 때 돼지고기 나눔 행사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그 외에도 좀 더 지역에 할 수 있는 역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통 크게 우리 16명 회원밖에 안 되는데 1억이나 모아서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혜택 받아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순천시 행사에 우리 한번 걷어보자 해가지고 걷느라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판단하신지는 모르겠지만 1세대 분들이 상당히 좀 흐뭇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제 얘기를 개인적인 고민,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한 35년째 하다 보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니까 뭔가 이제 좀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처음에 그 사료푸대 날르고 그 리어커에다가 이렇게 똥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AI 축산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가능했겠어요? 1세대의 양돈 선배들,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세상 제가 이제 지금 순천 한돈협회 2세대 분들하고 지금 팀워크를 이뤄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놀랄 때도 있어요. 뭔가 달라. 제 생각이나 제 스타일하고는 다를 때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딱 정해지면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눈치 본다는 이런 게 없어요. 정확하게 자기는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밝혀요. 옛날 같으면 다른 이제 스텝이죠. 이제 양돈 산업이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단백질을 책임지고 있는 뭐 국민의 단백질을 책임지고 있는 양돈 산업 그 단백질을 책임지니까 한돈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소비자가 느낄까? 시민들이 느낄까? 저 카피는 몇 년도에 태어난 걸까? 누가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로서는 더 이상의 아이디어는 안 나오지만 이제 그 양돈 산업을 짊어지고 갈 2세대들은 그런 고민들을 할 시점이 됐고 양돈 산업의 업그레이드는 1세대로서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는 이제 2세대들의 몫입니다.
대한민국 양돈 산업을 어떻게 이끌지 고민할 시점이 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도 똑같은 1세대예요. 다만 저는 이제 지금 2세대와 같이 이제 그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느낀 바를 말씀드린 거고, 1세대 퇴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세대는 당연히 계셔야 되고 또 하셔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세상의 변화를 잘 인지하고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성장하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2세대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보는 눈이 달라요. 느끼는 바가 달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시민들이, 그리고 앞으로 돼지고기를 먹을 30, 40대가 시민들이 그 문제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돼지고기를 먹을, 계속 먹어줄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그러면 32, 34 이쪽에서 먹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과 같이 호흡했던 2세대들이 대한민국 한돈산업, 양돈산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가겠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1세대 퇴진론이 아니라 1세대가 할 역할은 있지만, 이 업그레이드를 할 주체, 그리고 그 내용을 2세대를 당신들이 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언젠가 한번 제가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껏 뒤돌아보면 정부와 농림축산부가 축산에 대해서 진짜 요새 말로 얘기하면 빡세게 밀어줬다. 되돌아보니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간단하대요. 그러니까 그 70년대부터 거기서 이제 한국 농업의 어떤 정책 방향성 이런 걸 이제 만들었던 분인데, 그때 무조건 목표는 밥상 위에 고기가 아주 푸짐하게 올라가는 게, 그래서 어딜 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는 얘기를 만드는 게 과제였대요. 그래서 축산을 아주 강력하게 밀었던 겁니다. 환경부가 엄청나게 밀어붙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축산 그러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점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한 2010년 정도? 그때부터 좀 바뀐 것 같은데, 식탁 위에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선진국을 만들겠다. 이 시절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어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남은 방어막은 더 고차원적으로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한계가 있죠. 제가 봤을 때 최후의 보루는 협동조합이에요. 축협중앙회를 농협중앙회랑 통합한 거는 선배들이 막았어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는 결정타였어요. 결국은 생각해보면. 다시 말해서 점점점 우리의 방어선을, 우리의 지켜줄 수 있는 방어선들이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 우리가 또 지역에서 잘 뿌리내리고 하려면은 협동조합이 앞으로는 지금처럼 등한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소리를 그래도 그나마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순천 한돈협회 회장으로서 시에다가 얘기하지만 그 목소리는 미미해요. 파워가 작다고요. 근데 축협이, 예를 들어 축협 단위에서 뭔가 전체 축산인의 이름으로 푸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선에서 보면 마지막 보루는 저는 협동조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2세대 분들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금처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가서 그냥 예금이나 하고 대출이나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